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조관인데 누구세요? 눈먼 가고입니다. 앞이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눈 사이가 멀다고 눈먼 가고입니다. 아, 그거 재미없어요. 조관이 탄 얘기잖아. 제가 하면 재미있고 남이 할땐 재미없는 거예요. 이게 그 참신 뭐 이런 것뜻 아시죠? 참신하다, 진부하다. 그 파죽지세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참신한 표현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파죽지세 그러면은 막 진부해 그러잖아요. 아무나 다 쓰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재미도 없고, 교훈도 없고. 아니 뭐 독창적인 거는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데 그걸 따라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은 재미도 없고 창의도 없고 그런 거죠. 네. 알았어. 자, 오늘은 뭘 할까요? 오늘은 인코텀 이제 조문 보는 거죠. 안내서 아, 조문 보는 게 아니고 서문 보는 거죠. 안내서 안내서도 한참 있다 봐야 되고 지금 서문 보고 있어요. 서문인가요? 인코텀 이제 서문은 전체적으로 안내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익스플래니토리 노트가 중간에 있죠. 그거는 규칙들 앞에. 그래서 각각의 정형거래 조건 해석에 관한 규칙별로 또 설명을 한번더 해주고 이건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뭐라고 돼 있나요? 지금 4번에 Delivery Risk and Cost in the Incoterms 2020 Rules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오는 거야 지금? 예? 이거 우리 얼굴 나오면 안 돼. 참나 왜 이러십니까 지금? 그래서 참지 못해가지고 참나 안 참나 그러네요. 참나. 자 이제 보이시면 읽어보세요. 좀 오락가락 해야 돼요, 지금. Delivery Risk and Cost in the Incoterms 2020 Rules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저게 그 인도, 위험, 그리고 비용이 Incoterms 2020에서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근데 한번. 사실 따지고 보면 인코텀스 2020뿐만 아니라 2010, 2000다 똑같지 다 않습니까? 똑같죠. 근데 근데, 굳이 뭐또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2020에 써놨지? 이거는 2020에 대한 인트로덕션이니까. 자, 그래서 인코텀즈에서는 그 장소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지만 인코텀즈가 작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장소를 갖다 표시를 갖다 하는데, 대부분은 장소가 그 장소가 뭐죠? 인도 장소. 인도되는 장소이고, 인도되는 장소는 이꼴은 뭐죠? 위협 이전 위험 장소. 이전 장소. 그 다음에 거기가 C로 시작되는 거 빼고 뭐죠? 비용 분기점. 네, 비용 분기점. 인도 위험 비용이 C로 시작되는 거 빼놓고는 같이 간다. 그러니까 코스트가 C로 시작하니까 C로 시작되는 인코텀즈 룰은 비용 분기점이 다른 모양이다. 이런 게 참신한 거란 말이야, 이런 게. 그 남이 썼던 거 계속 쓰고, 이거. 우리 수험생들 외우면 되겠다. 그렇죠. 코스트는 C로 시작하는 그건 아니다. 수험생들이 막 그럴 거예요. 막 울고 있을 거예요, 이거 듣고 나서. 왜? 왜 우냐고 물어보면 왜 우는 거라고. 아,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 장소 어떻게 표시 예, 인도 위험 비용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그걸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코텀즈 옆에 표시되는 장소가 C로 시작되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인도 위험 비용. 비용의 분기점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 장소는 가능한 자세하게 표시하면 좋겠다. 정확하게 표시하고. 예, 근데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고 대충 표시하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해진다? 매수인. 매도인한테 유리해진다. 매도인? 예, 매도인이 그 장소 중에 유리한 지점을 선택할 권한을 보통 가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매수인의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럼 매도인한테 다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수인이 요렇게 그걸 갖다가 지정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C로 시작될 때 물건을 갖다가 발송하는 지점 같은 거 안정해져 있으면 매도인이 발송하는 지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뭐 규칙들 뒤에 표시되는 장소가 인도 위험 비용과 관련된 장소다 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갖다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C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표시되는 장소가 인도 위험 장소랑 아무 관계 없는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목적지가 표시되니까 그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얘기를 길게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지정된 장소 또는 항구, 예를 들어서 CIF 라스베이거스 또는 CIF 로스앤젤레스와 같이 알파벳 세 글자 다음에 기재되는 지정 장소 또는 항구는 인코텀제 인공위공이 작동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동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정도가 아니죠.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티컬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크리티컬은 뜻이 뭔가요? 이게 중요한 그 정도가 이제 아주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기 표시가 안 되면 그러면 우리 조관이 해석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 중요하다라고 해석해야지 뭐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래서 매우 붙었잖아요. 아 매우 있구나. 매우 붙었잖아요. 매우. 그래서 매우 크리티컬하다고 돼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사실은 저게 그 뭐 essential 그 정도로 번역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게 뒤에 장소가 표시 안 되게 되면 아예 작동 자체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작동을 하더라도 이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주소까지 표시하는 것이 가장 잘 작동을 하겠죠. 자, 근데 뭔가를 뒤에다가 이제 그 장소를 표시를 갖다 하는데 C로 시작되는 거, 그 근데 이제 어떤 규칙이냐에 따라서 표시된 장소가 담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인코텀즈 규칙이 선택되었는지에 따라 표시된 그 장소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어야 되는 장소, 다시 말해 인도 장소, 매도인이 운송을 말해야 되는 장소, 다시 말해 목적지를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표시되는 장소는 인도 장소 있을 수 있고 목적지 표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 규칙들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는 장소가 목적지이면서 인도 장소다, 뭐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C로 시작될 경우에는 목적지일 뿐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F나 EXW 같은 경우에는 인도 장소다, 막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모든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 A2는 인도의 장소나 항구를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코텀즈 규칙의 모든 규칙의 A2는 인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도의 장소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장소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인도의 시기는 특별하게 규정하는 건 없어요. 인도의 시기는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돼요. 아, 네. 계약서의 선적 조건에 이렇게 적혀 있고, 그래서 A2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계약서에 인도의 기간으로 되어 있으면 기간 내에 아무 때나 되는 거고, 기간이 그 인도 기간이 날짜로 돼 있으면 그 날짜 인도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간으로 정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고 매수인이 정한 시기에 인도해야 된다,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A2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뭐라고, 인도의 장소와 인도의 방법을 이렇게 규정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A2에 나와 있는 장소에서 인도를 갖다 해야 되는데, C로 시작되는 규칙 빼놓고는 뭐라고요? 그 규칙들 옆에 인도의 장소가 나와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C로 시작되는 건 옆에 있는 장소, 인도의 장소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목적지. 네, 목적지죠. 그래서 매수인의 입장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능한 계약서에다가 인도 장소를 명확하게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2의 장소, 인도의 장소나 항구를 갖다가 정의를 갖다 하고요. 그러한 인도의 장소나 항구는 EXW, FCA 규칙 같은 경우에는 누구 쪽에 가깝게 있겠어요? 매도인 쪽에 가깝게. 매도인 쪽에 가깝게 있고, D로 시작되는 거는 매수인 쪽에 이렇게 가깝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로 시작되는 규칙에서 표시되는 장소는 인도의 장소랑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거 뭐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A2에서 정해지는 장소는 그 위험과 비용 모두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하죠. 근데 이제 C로 시작되는 거는 비용이 목적지까지 확장이 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단으로 A2의 인도 장소는 인도 항구는 A3 하에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장소를 확정한다라고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코텀즈에서 말하는 인도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점유를 이전하는 거랑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역 거래에서 인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품을 갖다 점유를 이전해 줬다 그런 의미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금 지급 시기와 물품 인도에 인도가 동시행 관계가 있다 그런 뜻에서 인도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인도의 물을 갖다 인도 불이행 책임을 언제 벗어나느냐 말할 때 인도는 각각 그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인코텀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인코텀즈에서 말하는 인도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다. 위험이 이전되는 요건을 갖추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딱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위험이 이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코텀즈에서 말하는 인도는 위험이 이전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A3, B3는 위험의 이전을 갖다 뜻하거든요. 그래서 규칙별로 위험이 언제 이전되는지를 보려고 하면 A3, B3를 봐야 되는데 A3, B3를 갖다 본다고 해서 위험의 이전 장소나 방법을 알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인도 되면 위험이 이전된다고 했으니까 언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도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험이 이전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이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각 규칙에 A3, B3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A2, A3를 같이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2에 따라 인도되게 되면 A3에 따라서 뭡니까? 자동적으로 위험이 이전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첫 번째 문단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면 인도되면 자동적으로 위험이 이전되는데 인도되기 전에 위험이 이전되는 수가 있어요. 인도되기 전에 위험이 이전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조기 이전 그건가? 그걸 위험의 조기 이전. 오, 위험의 조기 이전이라고 해요. 조기, 고등어, 뭐 칼치, 뭐. 뭐 전혀 참신한다. 조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조기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매수인이 협조를 해야지만 인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FOB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박 위에다 물건을 그렇죠. 둬야지만 인도 의무가 완료가 되는데 매수인이 운송 계약 체결 안 하고 있으면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도되기 전이라도 그 선적 시기에 보면 인도 시기를 갖다가 계약에다 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 기간이 이렇게 만료가 되는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위험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FOB면은 그 매수인이 선박을 정해주고 어느 배에 실어라 해야 되는데 예.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인도 기간이 예를 들면 뭐, FOB 부산이면 예. 부산항 아무 때나 갖다 놓으면 된다 얘기네 그냥. 그러니까 배 아무 때나 갖다 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인도 기간이 이제 오늘까지 마지막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돼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인도되면 자동적으로 위험이 이전되고 근데 저기 뭐 인도가 안 되는 그런 책임이 누구한테 있으면 매수인한테 있으면 인도 기간이 마지막 날 위험이 이전돼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인도 장소를 갖다 파악하려고 그러면 A3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A2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왜 그러냐면 A3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A2를 따른다? 그러니까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뭐 위험이 이전되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A2를 찾아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2에 따라 인도 장소나 인도 항구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을 할당하는 A9에 따른 비용의 기준점을 표시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에 예외가 되는 규칙은 뭐가 있나요? 인도 장소나 항구는 A9에 따른 비용 할당의 기준점을 표시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예외가 될 수 있는 C조건? C조건이죠. C조건. 그런데 이제 C조건도 비용 할당의 기준점을 갖다 표시를 갖다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무조건 그 C조건도 인도되는 장소까지 무조건 매도인이 이렇게 부담을 갖다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조건에서 목적지까지 또 비용을 갖다, 그, 부담을 갖다 하는데요. 그, 목적지. 아, 잠깐만요. 조금 전에 한 얘기가 무슨 얘기죠? C조건 같은 경우에 예. 인도의 장소까지도 매도인이 비용을 분담한다? 아, 그, C조건의 인도의 장소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는 모든 비용을 갖다 부담을 갖다 하는 거고요.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C조건의 목적지까지 부담한다라고 여러분. 운임하고 보험료만 예. 부담하는 거죠. 운임하고 보험료를 부담을 갖다 하는데, 그거는 통상의 운임하고 통상의 보험료예요.
비상 사태가 이렇게 발생을 갖다 해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되면 그거는 누가 부담하냐면 매수인이 부담을 갖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 여기서 샌프란시스코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하와이에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피신하는데 비용 들고 또 다시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다 보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잖아요. 그건 누가 부담합니까? 그건 매수인이 부담을 갖다 하는 거예요. 실무에서 안 가는 것 같은데. 실무에서도 실무에서 그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좀 아세요? 실무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C로 시작되는 규칙이 위험이 어디서 이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적지에서 위험이 이전되잖아요. 그러면 비상시 발생하는 비용 같은 경우 위험이니까. 네, 위험이니까 그렇게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C조건에서 매도인이 절대적으로 비용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인도되는 곳까지는 어떤 경우에서든 부담을 갖다 하는 거고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그래서 또 목적지까지 부담하는 거는 통상의 비용만 목적지까지 부담하고 이례적인 비용 같은 경우는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부담을 안 합니다. 우리 조관이 가끔씩 하는 얘기 오늘 하나 배웠네. 오늘 하나 배웠어. 맨날 그러죠. 통상의 운입니다. 그럼 통상의 비용을 목적지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C 조건일 때도 인도 장소나 항구가 비용의 분기점하고 관련해서 여전히 중요한 거죠. 절대적으로는 무조건 인도 장소까지는 매도인이 부담을 갖다 하는 거고 목적지까지는 통상의 비용만 부담을 갖다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그 표시되는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갖고 Delivery, 있는가 Delivery, 예. Risk and Cost인데 예, 그런 거랑 관련이 있고 C로 시작하는 코스트가 C 조건에서만 다르다 예, 뭐 그런 것들이 거의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두고 그 다음에 표시를 갖다 할 때는 계속 강조하지만 가급적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C로 시작되는 규칙들에서 표시되는 장소는 인도 장소가 아니다 라는 거 계속 강조를 갖다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하면서 오늘은 또 마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